자, 이번 시간에는 이 리베이스를 좀더 깊게 들어가는 그 시간인데요. 일부러 충돌을 내볼 겁니다. 그리고 충돌을 내는 과정에서 아, 리베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베이스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은 커밋들에 대해서만 리베이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git pull을 하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커밋들에 대해서 리베이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git push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git push를 한 다음에는 그 push를 통해서 이미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공유했을 만한 것들은 여러분 손대시면 안 돼요. 그것도 기억하시고 이 리베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현재 디렉토리를 초기화시키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f1.txt라는 파일에다가 첫 번째 줄에다가 a라고 넣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를 git add f1.txt git commit -1 1 그렇게 해서 하나의 커밋을 일단 생성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git checkout rb, 리베이스 약자죠. -b를 해서 생성하고 체크아웃 했습니다. 그리고 f1.txt의 두 번째 줄에다가 저는 r1이라고 쓰고 저장. git commit -am r1. 그럼 현재 저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런 상태죠. 즉, 마스터 브랜치의 이 커밋을 베이스로 하는 R1이라는 커밋을 생성했고 그 R1이라는 커밋에 f1.txt에는 R1이라고 하는 두 번째 줄의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다시 체크아웃을 해서 마스터로 돌아온 다음에 f1.txt의 두 번째 줄에 저는 m1이라고 내용을 수정했고 git commit -amm1이라고 해서 마스터 브랜치에서 f1.txt를 수정했습니다. 그럼 저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상태죠. 즉 마스터 브랜치에서 m1을 수정해서 이제 마스터 브랜치와 rb 브랜치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r1과 rm1이라는 저 각각의 커밋이 공유하는 f1.txt라는 파일에 두 번째 줄에 두 브랜치 모두 수정을 해서 이제 머징을 하면 충돌이 나는 상황을 제가 일부러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리베이스의 충돌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커밋을 몇개더 만들어 볼 겁니다. git checkout rb f1.txt의 여기를 r2로 바꿨습니다. git commit -am r2 그리고 다시 r3로 바꿨고요. 저장하고 r3라고 하면 현재 저장소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rb는 r1, r2, r3 이렇게 세 개의 커밋을 가지고 있고, 마스터 브랜치는 M1이라고 하는 것을 최신 커밋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1.txt에서는 병합을 할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마스터 브랜치를 리베이스를 한다. RB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로 리베이스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 명령은 이거죠. 마스터. 즉, RB 브랜치의 최초 커밋인 R1의 베이스는 1인데,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인 M1으로 베이스를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R1의 부모는 1인데, R1의 부모가 M1이 돼서, 이제 RB는 마스터 브랜치가
작업해 왔던 내용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첫 번째, 임시 저장소에 R1과 숫자 1 커밋 사이의 소스 코드의 차이점만을 갖고 있는 패치라는 형태의 정보가 임시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R1과 R2의 패치가 또 저장이 되고 R2와 R3의 패치가 저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의 90% 맞을 거예요. 제가 틀렸으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리베이스를 하게 되면 그 임시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R1의 패치가 M1의 머지가 됩니다. 일단 해봅시다.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Applying R1, 즉 R1을 리베이스를 어플라잉을 했다. 시도를 했는데 f1.text가 컴플릭트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컴플릭트를 저한테 해결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status를 해서 f1.text가 컴플릭트가 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f1.text를 열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인데 왜 이런가요? 즉, 1에서는 a가 추가됐는데 그 이후로 m1과 master와 rb가 서로 다른 길을 갔죠. 그때의 master 브랜치는 m1에서 m1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두 번째 줄에 추가했고 rb의 r1은 R1이라는 텍스트를 두 번째 줄에 추가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줄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기대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머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머지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 요거를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둘다 수용한 거죠. 그리고 git add f1.text라고 하고 그리고 git rebase를 하는데 git status를 해보면 커밋을 충돌 났던 걸 해결했으니까 이제 rebase continue를 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저걸 실행하고 엔터를 치면 이번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R2를 M1과 R1을 병합한 결과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니까 자, 그때에 저장소는 어떤 상태인지를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R1과 M1을 병합하는 것에는 성공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R1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M1과 R1을 병합한 결과의 커밋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rebase continue를 하면 R1과 R2의 차이점에 해당되는 패치를 바로 이 커밋의 병합 작업을 시도했는데 역시 똑같은 두 번째 줄이었기 때문에 컴플릭트가 난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똑같은 두 번째 줄이니까 컴플릭트가 났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저장을 하고 git add f1.text git rebase continue 라고 하면 또 충돌이 나요. 왜요? R3도 두 번째 줄을 수정했기 때문에 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R2에 해당되는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적인 결과의 f1.text의 두 번째 줄과 우리가 병합하려고 하는 R3의 패치 사이에 같은 라인이 수정됐기 때문에 git은 우리한테 또 에러를 낸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f1.text를 열고
요 충돌을 해결한 다음에 git add f1.txt git rebase continue 라고 하면 이번엔 offline3만 나옵니다. 즉 rebase에 성공해서 끝났단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제가 git log decorate all graph 또 뭐죠? one line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직전에는 rb의 커밋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요 세 개의 커밋은 삭제가 되고 R3를 병합한 결과인 이 커밋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있었던 RB의 RB가 이제 누구한테 가요? 바로 새롭게 생성된 이 R3에 3로 체크아웃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RB 브랜치는 마스터 브랜치가 작업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RB가 작업했었던 내용인 요것들을 병합한 그 결과인 요것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RB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가지치기 없이 깔끔하게 한 줄로 보여준다라는 것이 리베이스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베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자신의 프로젝트의 복잡도에 따라서 그 복잡도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복잡하지 않은 상태라면 리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것이 너무 많은 학습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베이스가 여러분에게 적정 수준의 기술인지 기능인지를 잘 따져보셔서 이거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베이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